김연아 선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고 자신이 달려왔던 곳 마지막 순간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기대했던 연아 선수의 점수는 기술 점수와 예술 점수 모두 지금까지의 세계 기록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총점 228.56은 연아 선수 스스로에게도 믿기지 않은 점수였습니다. 역사상 최고 기록으로 연아 선수는 지난 14년간 꿈에 그려왔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연아. 그 이름 석자는 지금까지 전설로 불렸던 다른 선수들조차도 경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I hope Yuna continues to skate. She's a brilliant skater. She has the edges. She has the grace. She has the beauty on the ice, but she can also jump. And that's very, very rare to have all those components. And I hope she continues and I hope that she improves because it's just great for the sport of figure skating. 세계선수권 대회 5회 우승의 대기록을 가진 미셸 콴 선수가 올해 초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를 방문했습니다. 직접발달 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를 격려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특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네요.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와 피격의 전설 미셸 콴이 폐막식 아이스쇼에 함께 선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장애를 극복하고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소중한 추억의 가장 화려한 엔딩. 거기에 김연아 선수와 미셸 콴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 호흡을 맞춥니다. 연아 선수가 어릴 때부터 우상이라고 말했던 미셸 콴. 이제는 서로 마주보며 서 있습니다. 의자 있어요? 조용히 들어가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 폐막식 하이라이트가 될 아이스쇼. 진행자가 김연아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두 사람이 등장할 순간. 미셸 콴, 김연아 선수를 큰 박수로 맞이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바라보며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줬던 존재와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노력하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연아 선수는 몸으로 말해줍니다. 연아 선수의 마음이 보는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새처럼 자유롭게 정말 좋아한다면 끝까지 가보는 거라고 후회 없이 꿈을 향해 달려보자고